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택배랑 함께 협박편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짜란! 바로 이 협박편지입니다. 내용은 안녕하세요, 작가님. 코알입니다. 평소에 팬으로서 작은 선물이랑 작담 모의 랜덤팩을 보내드려요. 받아보시고 꼭 촬영해서 언박싱 플러스 다꾸 영상 올려주세요. 협박 같다고요? 맞습니다. 유튜브 보고 싶거든요. 모두를 대표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 이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작당 모의 행사하는 날에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게 돼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이 친구가 작당 모의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랜덤팩을 좀 사와달라. 랜덤팩을 부탁한다. 사실 근데 이 친구가 좀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악명이 높아요. 정말 무서운 스티커들을 사올까봐 좀 걱정이 됐지만 어쨌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또 택배가 왜이 모양이냐. 그 언박싱 이렇게 박스 여는 영상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왜이 모양이냐면 그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같이 사시는 분이 평소에는 손도 안 대시더니 그날따라 청소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박스를 까가지고 버리셨더라고요. 박스를 까서 버리고 이 내용물을 열어서 안에 있는 과자를 드셨다고 그러다가 이 편지를 보시고는 큰일 났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평범하지 못한 꿀토끼네 집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맞이했을 때는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근데 안에 내용물을 제가 이 편지랑 보지 않으려고 촬영하기 전에 잠깐 편지만 이렇게 열어서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친구에게 온 선물을 한번 열어볼까요? 정말 맹세코 이 안에 내용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 과자는 봤거든요. 과자는 잘 먹겠습니다. 과자는 이거 하다가 뭐죠 이게? 이거는 랜덤팩인가?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진짜 이 친구 이런 거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제가 그 요런 거 여기? 요 다이어리에 걸려있는 키링도 이 친구가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맨날 만들어달라고 떼쓰거든요? 그럼 또 츤데레처럼 안 만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만들어줘요. 아무튼, 이게 근데 뭘까요? 야생의 꿀토끼에게 미션이 나타났다. 이 스티커로 다꾸를 완성시켜라. 성공할 시 코알의 애정, 실패 시 코알의 뽀뽀. 뭐 여튼 저튼 둘다 별로네요. 결론은 둘다 별로긴 한데 스티커가 심상치 않죠? 이거 인스타 보다가 소프블리지 작가님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친구가 샀다길래 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귀여워. 아무튼 이 스티커는 조금 이따가 보고 과자는 과자 다 박살났어. 과자가 몇개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분께서 좀 드셨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랜덤팩은 좀 이따 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잘 만든다니까? 이클립스 냄새 민트향 장난 아니고요. 너무 예쁘다.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죠?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어. 저도 옛날에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봐. 이거 봐요.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진짜 귀엽다. 완전 귀엽죠, 키링. 이건 도대체 뭔데? 예쁘다. 이것도 여기 고리 달아서 키링으로 달면 예쁘겠다, 그죠? 율방곰 작가님 스티커로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진짜 예쁘다. 손재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금손이야, 금손. 이렇게. 저를 위한 선물을 보내줬고요. 이거는 랜덤팩이라고 포장을 해둔 것 같고, 이거를
이거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스티커 같거든요. 저한테 계속 랜덤팩을 보낸다고 협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보낸 것 같고, 일단 작당모의 랜덤 먼저 볼까요? 랜덤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모르니까 랜덤 맞죠?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큰 금액은 자기도 고르기가 좀 힘드니까 한 5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5만 원치를 구매해왔다고 했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두근두근. 사실 이 친구도 제 취향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잘 사오지 않았을까. 변덕을 부리지 않았다면, 저를 괴롭히려는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무서운 스티커를 샀을 것 같기도 하고. 꽁꽁도 쌌다. 빠밤. 이 친구 방송을 좀 아는 친구네요. 열어볼까요? 이렇게 꺼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떤 스티커가 있을지. 빰. 블루즈 무난하죠. 블루즈. 아, 이렇게 사왔구나. 아니, 귀여워. 근데 모조지랑 스티커랑 따로 노네요. 예쁜 스티커를 사왔어요. 근데 예쁘다. 여름에 잘 쓸 수 있는 요 해바라기 스티커. 작당모의 가면 항상 사오는 것 같아. 블루즈 예뻐요. 모조지도 엄청 큼직하고 딱 쓰기 좋은 과일 모조지. 블루즈 있었고요. 이건 뭐야? 이거는 코알이 주는 덤이래요. 이거 왜? 이건 뭔데? 없었나? 아, 이거는 친구가 사고 준 건가 봐요. 이거 한 장만 구매를 한 거고 이건 친구가 한 장씩 나눠준 것 같아. 어쩐지 뭔가 따로 놀더라. 다음. 쫄았잖아. 슝! 이것도 블루즈. 아, 이거는 같이 쓰면 되겠다. 이거랑 이렇게. 그쵸? 귀여워. 여름이다. 날씨가 여름이긴 해요. 그죠? 귀엽다. 색감도 귀엽고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저 작당모의 영상 올린 지 얼마 됐다고 또 작당모의를 올리는 건지.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열어볼게요. 빠밤. 마쉬랜드. 마쉬랜드도 요즘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죠. 뜨거운 작당모의. 이번엔 뜨거운 작당모의였나봐요. 얼마 전이 봄날의 작당모의였고요. 이번엔 뜨거운 작당모의. 여름 느낌이죠?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5월에 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어떤 분이 오든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항상 작당모의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놓치기가 아쉬웠는데 이렇게 덕분에 만나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모조지부터 도무송이랑. 귀엽죠? 여름이다. 완전 여름이네. 귀엽죠? 짜잔. 완전 예쁘다. 헐, 색감 봐. 미쳤음. 색감 진짜 예쁘다. 완전 여름. 완전 시원해 보여요. 미쳤어. 빠밤. 메론. 오, 너무 예쁘다. 이게 약간 원래 마쉬랜드 색감이 약간 연하잖아요. 근데 엄청 이렇게 쨍한 느낌이에요. 짜란. 이거 봐. 그쵸?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뭔가 좀 쨍하게 출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가 한 팩이었나 봐요. 완전 예쁘죠? 이거는 아이스크림 생각나는 그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시원해 보여. 장난 아니에요. 완전 여름. 이게 냠냠팩. 완전 예쁘다.
이렇게 예쁜 것만 사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짜잔. 이번에는 냠냠 썸머 콜라보 팩. 이거는 희한의 작가님이랑 뒹굴뒹굴 작가님인가 봐요. 그죠? 이거 인스타에서 본것 같은데, 갖고 싶다 했는데 사왔군요, 역시. 이게 한 2,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서로 취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사왔네요. 짜잔, 화채 풀장. 완전 귀엽다. 이거는 구름소다 스무디. 시원해 보입니다. 스위트 아이스크림. 아, 이 색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색감. 여름엔 삼계탕. 아, 삼계탕. 저 원래 이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삼계탕 집 되게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삼계탕을 배웠어. 삼계탕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먹으면. 여름, 복날이 다가오면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죠. 좋아요.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다음. 빠밤, 이거는 뭘까? 프리즈 프렌즈. 처음 보는 작가님이요. 처음 구매해 보는 작가님 거고, 프리즈 프렌즈. 트로피콜 망고. 망고 맛있겠다. 집에 망고 있는데 망고 먹어야겠다. 완전 커요. 완전 내 스타일. 이만해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촉촉한 초코칩 만합니다. 이만해요. 촉촉한 초코칩 만합니다. 스티커가. 대박. 대박급. 이거는 오려 쓰는 건가 봐요. 이거는 오려 쓰는 거야. 거고. 이쁘다. 샤인머스켓. 물폭탄. 맛있겠다. 샤인머스켓. 저 샤인머스켓도 좋아하는데. 귀여워라. 이것도 스티커. 위아래 마테처럼 붙일 수 있게 오려 쓰는 스티커가 있고요. 복숭아 아이스바. 헉, 너무 예쁘다. 색감 진짜 예쁘다. 이것도 이렇게 마테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일단 커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얼른 닫고 해보고 싶다. 이것도 예쁘죠?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모조지. 요거는 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즈 프렌즈. 과일 시리즈인가 봐요.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빠밤. 지옥상점. 지옥상점 사고 싶었는데. 뭐야, 이 센스쟁이? 이거는 책갈피? 귀엽죠? 공주 거울. 공주 부채. 귀여워. 이거 완전 귀여워. 이거 사고 싶었는데. 여름방학팩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사고 싶었는데. 대박. 너무 예쁜 거만 사왔는데? 너무 예상 외로 선전했는데? 항상 그 지난 영상에 친구를 괴롭히던 손길을 기억하시나요? 약간 그잘못쓸것 같은 스티커 사가지고 친구한테 주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대박 사건. 완전 예뻐. 짠! 이거는 모조지. 이거 불꽃놀이 선풍기. 한 장씩 들었네요? 오케이. 아니네, 두 장씩 들었고. 숲속 탐험대.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지옥상점 처음에는 약간 너무 애기애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에 손이 잘안 갔었는데 이게 다꾸를 해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느 순간 빠져들었어요. 너무 귀여워. 여름방학. 개울가. 이제 여름방학이 떠오르지 않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 느낌은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예뻐.
불꽃 축제. 진짜 예쁘다. 물총놀이. 귀여워. 안경 쓴거 봐요. 깨알. 디테일. 여름하루. 뭔가 이 스티커 보는데 귓가에 그 매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뭐야, 나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무슨 일이야? 귀여워. 개울가. 이렇게 다섯 장 들어있었고, 지옥 상점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다음. 짜잔. 일러스트 스티커 팩. 이거는 뭐지? 우유의 그림 식당. 이게 뿌슝슝 작가님인가요? 이게 뭘까? 이거는 마트인가? 마트인가 봐, 이거는. 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까 그 입구에 붙여놨던 그 마트인가 봅니다. 예쁘다. 색감 무슨 일이고. 이거랑 우유의 그림 식당. 뭔가 책 같죠? 짜잔.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우유래요. 우유. 이거는 투명 스티커. 뭔가? 아니네. 투명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아니고, 색깔이 이런 색이었습니다. 이게 투명 스티커. 환희의 노랑. 이건 투명 스티커네요. 짜잔. 투명 스티커고. 근데 너무 귀엽다. 제가 또 이런 구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스티커와 작은 스티커가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스티커 제가 또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요. 이거 봐. 스윗 딸기 맛. 예쁘다. 진짜 예쁘다. 쓰기가 아까울 정도. 이것도 투명이네? 이것도 투명. 이것도 투명 스티커네요. 굿나잇 시리즈. 잠못 드는 밤에. 또 투명인가? 이거는 뒤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요 주황색 같은 요런 색이 들어가 있어요. 다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얘는 아예 투명인데 얘는 이렇게 주황빛이 돌아요. 배경이. 감성 하이틴. 애기라서 옷이 큰가 봐. 어떡해. 귀엽다. 얘는 약간 핑크빛이 돌죠? 바탕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예쁜 것만 사온 거 아니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 5만원치가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5만원치만 샀는데 이렇게 많아. 사실 최근에 계속 스티커를 끊임없이 구매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사왔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스티커들을 사줬고요. 무슨 일이야? 진짜 고맙다. 이 스티커들 또 제가 잘 써서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봐야겠죠? 이제 그 무서운 이 랜덤패. 진짜 랜덤패.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랜덤팩이고요. 야생의 꿀토끼에게 미션이 나타났다. 이 스티커로 다꾸를 완성시켜라. 제가 아마 쓰기 어려워하는 그런 스티커들을 넣었을 것 같아요. 또 시작부터 살벌하죠. 와, 어떻게 쓰지 이거?
와, 이거는 약간 그거 같아. 그 무엇이 단가냐? 빈티지. 왠지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티커고. 이건 누구 스티커지 이게? 이게 히다 작가님 건가 봐요. 예쁜데 아시죠? 제가 못 쓰는 거. 이거는 인스. 이건 인스. 뭐 닦고 어떡해? 이걸로 닦고를 하라고? 그나마 이게 좀 낫죠. 이것도 근데 만만찮아. 약간 이거랑 이거 금붕어니까 이거 금붕어랑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저의 그 도전 정신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예쁘겠는데? 약간 그 요즘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촉촉촉 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된 이상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스티커를 골라서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거 써가지고 약간 사각사각한 다꾸를 해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또 미션은 잘 해줘야 제맛이니까 뽀뽀보다는 애정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그냥 요걸 써서 좀 새로운 느낌의 다꾸를 한번 해볼까요? 자신은 없지만. 핑크색과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힙한 느낌으로다가. 사실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막 나가봅니다. 약간 절대 안 고를 것 같은 그런 거를 골라서 삐뚤어졌네. 거침없어 보이지만 지금 손이 벌벌 떨려요. 실패하면 뽀뽀거든요.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이게 시크하게 자르는 게 포인트. 무심한 듯. 시크하게. 고양이도
묻혀주고요. 딸기가 안 어울리니까 이걸로 살짝 가려줍니다. 색깔은 어울리는데 일러스트가 안 어울리는 거니까 귀여운데? 끝을 일단 잘라주고 끝까지 다 붙일 걸 그랬나? 이렇게 붙이면 왠지 꽉 차 보이니까 붙여줍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서 있는 애를 일단 붙이면 됐다. 이런 걸로도 다꾸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 약간 저는 스티커 좀 편식하니까 뭐든지 척척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족방이라든지 붙이면 되겠다. 나름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제 알쓰를 붙이고요. 여기 왠지 소문자 어울릴 것 같아요. 펜으로 쓸까 잠시 고민을 했지만 역시 스티커가 짱이죠. 아마 요 스티커로 다꾸 할 줄은 몰랐을 거다 요 녀석아. 아마 이 스티커 절대 안 쓰겠지 했던 걸로 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왜 제 스티커가 없을까요? 왜냐면 요 색이 비슷해서 어울릴 것 같아. 삐져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스티커가 안 보여서. 진한 갈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니까 귀엽더라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마트에는 직선으로밖에 안 되지만 손으로 그리면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도 가능하니까 생각보다 예뻐요. 완성! 뭔가 좀 허전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이 진한 갈색 펜으로 쓰면 예뻤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럴 때는 좀 아 펜을 사줄 걸 할 때도 있어요. 나름 귀엽죠? 새로운 느낌이지만
짜잔, 어떤가요? 저는 생각보다 잘한 것 같은데. 과연 코알님의 선택은 애정일까요? 뽀뽀일까요?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미션도 끝냈습니다. 이제 스티커도 정리 좀 하고 남은 주말 시간을 보내러 떠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